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설입니다. 오늘은 16톤 사수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짝 비가 오는 관계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2년 1월 등록, 2011년 형식의 현대 트라고 단축 40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에는 윙바디로 나왔으나 아무래도 길이가 짧은 윙바디는 나가기 힘들어 이번에 살수차로 구조 변경을 하였고, 탱크와 배관까지 모두 스텐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2년 정도 지난 살수차 차량인데 하부 프레임 굿이 뭐 그렇게 심하게 일어난 것 없고, 기본 소품인 타이어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당연히 회청 버어 펌프 양수기 등은 단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제품을 장착이 되었고, 앞은 고압살수, 뒤는 자연과 고압살수가 모두 가능하게끔 제작이 된 16톤 살수차 차량입니다. 16톤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적재 용량은 15,000kg까지 적재가 가능한 차량이고, 추가적으로 1인치 조경 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크게 따로 장착할 부분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본 소모품조차 교환할 게 없는 상태라 연식 대비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이고, 기존에 차개불을 쓰면서 관리를 했을 정도로 관리를 하면서 운행을 하여 정말 엔진 미션 상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대각자도 모두 남아있는 차량이고, 실주행거리는 63만 7천킬로입니다. 현재까지 약 12년 정도 지난 살수차가 이 정도면 뭐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 수 있고, 미션 자체도 하이로 미션으로 장착이 되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16톤 살수차 차량이니, 이외 부분은 한번 직접 오셔서 작동 및 운행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